먹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아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일본 사람한테 한국처럼 치킨 먹는 것들은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일밖에 못 먹는 것도 아닌데 먹는 그 습관이 없어서 되게 뭔가 스페셜한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먹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통해서 옛날에 놀러 왔을 때 시켜주고 호텔에서 여자 둘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치킨을?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바삭하고 그리고 뜨겁게 그냥 바로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거. 네, 드디어 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맛있겠다. 어제도 시킬까 말까 해서 제가 근데 새벽이라서 포기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브링클. 치킨은 일주일에 몇 번 시켜주세요? 엄청 많이 먹는 편이라 많을 때는 한 3번? 그 소스 뭐였나요, 이거? 프링 소스라고 시켰었어요. 아우씨는 1인 1단 할 수 있어요. 남길 때도 있는데 다음날에 그거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넣고 조금만 그거 먹으면 다시 바삭바삭해서 먹어요. 진짜 마음 먹으면 맛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일본 가라아게라는 어떤 단무지로 먹어요? 안 먹어요. 가라아게 같이 먹는 채소가 없어요? 양배추, 레타스 같은 거나 그냥 레몬 뿌리고 먹거나. 약간 집에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손으로 먹어요. 안 돼, 안 돼. 너무 맛있어요. 아까도 촬영한다가 배소리 나와가지고. 우와! 아니, 꼬라도 제가 진짜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안 마셨는데. 근데 친구들도 치킨이랑 콜라 같이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치킨에는 콜라예요. 당신은 가생살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해요. 근데 자주 같이 먹는 언니가 친한 언니 있는데 집에서 같이 시키고 근데 언니는 가슴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닭다리만 먹고 언니는 가슴살 먹고.
예상 댓글 말씀드릴게요. 아우이 씨, 제가 가슴살 다 먹어드릴게요. 저랑 하겠어요. 이런 남자친구 어때요? 좋아요.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는 거 다르니까 같이 한 마리 깔끔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나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아, 이거 뿌링골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거 파닭! 그거 파닭! 그것도 네네네 약간 그 한국처럼 이런 치킨 많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치킨 먹자 하면 뭐 KFC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막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이렇게 막 꿍 박스로 사고 그 치킨 그래도 치킨 안에 막 10개나 그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사고 가족끼리 먹고 네, 그것도 항상 크리스마스 때. 네, 일본에서 너무 비싸요. 이게 요즘은 많이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일단 한국에서 치킨 시키면 한 마리에 한 만, 싸도 16,000원, 7,000원부터 하고 그 정도잖아요. 일본에서는 25,000원이나 27,000원이나 만원 차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몇 달 전에 네네 치킨 생기고 굿네 치킨 있고 그리고 강호돈 치킨이라고 한인타운에 있어요. 호식이 치킨. 호식이 있고 몇 년 전에 쿄촌 치킨 생겼는데 바로 문 닫았어. 일본에서 3만 원까지 크면 좀 사람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28,000원 이만큼만 29,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본의 키안텐 치킨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맛있게 먹었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치킨 전류가 되게 많고 너무 맛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치킨집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